예, 제 이름은 가수하고 똑같은 백희성입니다. 포스터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수 백희성은 강의하기가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저는 가수 백희성처럼 솔직히 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걔는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인데 그걸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애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2015년 1월 달부터 서울의 연세대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그 교육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인가받은 단체도 아니지만은 자체적으로 서대문구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게 신촌이 서대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촌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운동이 일었고 15개 과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6개 과가 살아남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는데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개 과가 또 탈락을 했어요.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중에서 나머지 4개 과는 17명이 신청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숫자가 4명이었습니다. 수강생이. 근데 저는 2명이 신청해서 마지막에 67명으로 끝냈습니다. 예, 67명이 끝냈습니다. 지금도 그 MBN의 국회 출입 기자지요. 윤범기 기자가 그 신촌대학교 교장인데, 윤범기 기자가 주변에 신촌대학교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제 강의입니다. 2000년도에 서울 지역의 유명 그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강좌가 있었어요. 한국사 신인 강좌라 그래가지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역사를 좀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수 있을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노래로 하는 한국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2000년대. 월드컵 하기 전입니다. 저 또라이 아이가 저. 무슨 말인지 나를 보고. 저 또라이 아이냐? 아이, 교수님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딴따라가 어떻게 역사의 소재가 되느냐? 무슨 말인지. 딴따라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15년 동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나는 정말 저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때 15년 전, 아니야, 2000년에 제가 25살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42살이 돼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만으로 40세 때이 꿈을 제가 이룬 겁니다. 신촌대학교에서. 내 머릿속으로만 존재했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첫 강의 때 6명이 왔다가, 그리고 오픈 강의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1강을 딱 들어가는데 23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꼴찌였어요. 오픈 특강할 때는. 근데 첫 번째 강의만에 제가 갑자기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두 번째에 40명, 세 번째에 50명. 특히 세 번째 강의는요, 그때가 5월 18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강의 날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촌대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5.18과 민중가요의 역사 이래갖고 한번 했거든. 그때 거의 청강생까지 합치면 거의 한 80명 가까이 들어왔을 거예요. 청강생이라는 게그돈만원 내고 한회 듣겠다고 이렇게 온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목이가 그때 그 강의를 그대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신촌대 완전 홍보 동영상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12강 가운데 제 6번째 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동탄이 고향이신 분손 드세요. 나는 태어나서 쭉 자라기를 동탄에서 태어나고, 동탄에서 자라고, 동탄에서 학교 다니고, 동탄에서 취직하고, 동탄에서 어른 되고, 동탄에서 시집 장가 가고, 동탄에서 애 낳아서 지금도 기르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도 동탄이다. 그래서 화성시장이 우리 보고 잘한다 그랬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도 없죠. 자, 여기서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 나는 경상도다. 이상훈 소장도 손 드세요. 해당사항 있어요. 나는 충청도다. 북도다. 어휴, 맞췄네. 전라도다, 내 고향.
북도다. 광주다. 예. 남도는 안 계십니까, 혹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강원도. 나는 미국에서 왔다. 재미교포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미국에서 왔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고향이 샌프란시스코인데 내가 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다고요. 우리 지금 42살, 한 32살 요 정도까지 세대로만 가도 네 고향이 어디고 이러면 내 서울입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 밑에 한 21살쯤 가야 네 고향이 어디고 이러면 방배동이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임해동이요. 뭐, 일산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요형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다 이촌향도, 즉, 촌을 떠나서 고향, 이 도시로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하러? 이런 거 하러. 여러분들, 시골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마련한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우리 처가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파주시 마정리에서 이런 기회가 잘 있어요? 마정리. 제가 진행했던 방송 이름이 마이너리티 정치 리포트예요. 그래서 마정리야. 마이너리죠. 이촌향도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게 언제? 1930년에서 80년 사이에 일어났다.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뒤에 노스텔지아는 뭔데요? 향수. 고향을 떠나온 사람을 어떤 상황을 놓고 볼때 감정이 세 가지로 크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떠나와서 서울에 사는 사람 혹은 떠나와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 그죠? 예. 그다음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이 서울에 간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왜 연락도 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떠나간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떻게. 그 다음 세 번째,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감정. 그죠? 요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향수라고 불러요. 향수가 지나치면 뭐가 되죠? 병이 돼요, 병. 예, 병. 샤넬 넘버 5를 바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병이 된다고. 이건 제가 어떤 증세인지 내가 좀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 후에 방콕 교민으로 내가 4년 있다 왔거든요. 예, 국제학교 선생으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방콕 교민으로 4년 딱 갔다 온 사이에 그 4년 마지막 1년 동안 우리 와이프가 보여준 증세를 보면 향수병이 뭔지를 알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엄마 싫다고 빨리 떠나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 마지막 1년은 나는 친정엄마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요. 1년 동안 나는요,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와이프 향수에 시달리느라고, 아, 향수병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성분들의 향수병이 무섭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는 없나 볼까? 이게 요렇게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한번 보세요. 그곳에서 온전히 생활을 못합니다. 온전히 생활을 못해요.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온전히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겪는 가장 큰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현상? 뭘까요, 그게? 자기 집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이게 내 고향일 것 같으면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향수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향수 때문에. 자, 보세요. 두 번째. 대도시의 성장이라는 거는요. 농어촌을 이렇게 빨대로 빠는 거예요, 빨대로. 왜 추석 연휴만 되면 목포시의 인구가 130만 명이 되겠어요? 평소에는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포시가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페스티벌로 해서 우리 이상훈 소장이 하는 것처럼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석 때 모이면은 경품을 다 받아간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요? 추석 때라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집에 한번 가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라도 고향이 목포 앞바다의 그 신안군이니까 무안군이니까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는 목포 여객터미널로 가야 되잖아. 그럼 목포시에서 하룻밤 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의 기업에서는 전라도의 섬지역이 고향인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휴가 길게 줘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구로공단에 그런 슬픈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로공단에 구로 디지털 단지 생각하시면 안 돼.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자, 19세기 이후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원래 도시 지역으로 집중화를 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산 곳에서 아니고 딴 데로 오니까. 아시겠습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서울 관악갑에 유기홍이라고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관악갑에 뭐가 있냐면 서울대학교가 거기 있어요. 관악갑에. 예.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선거 구호를 뭐 이렇게 했어.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 있잖아. 뭐 어디에서 태어나고 뭐 어디에서 자라고 이거 있죠. 저는 관악을 뭐 관악에서 태어나고 관악에서 자라고 관악에서 학교 다니고 관악에서 시집가고 뭐 이런 관악으로 만들겠습니다 했거든. 젊은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표가 다 떨어졌어. 싫어요 이러던 거.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시겠죠? 난 관악에서 계속 살기 싫어요. 아니, 그래도 됐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표는 못 땄어. 요번에 떨어졌잖아.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걸 앙스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요.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어머니 악수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예. 악수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지? 그죠? 아니, 나도 그렇던데요. 나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과하게, 아우, 뭐, 누구 닮았어요. 뭐, 어쩌고 이러면은, 이 사람,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게 사람이 불안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마에 사기꾼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사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내 미래에 도움될 사람, 여기가 반짝이는 미래계획연구소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미래에 도움될 사람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잘 돼야 된다라든지 내가 내 집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우리 애가 좀 예뻐야 된다라든지 내가 좀 잘 차려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뭐야? 불안감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남편 앞에서 항상 이렇게 예쁘게 차려 입고 계십니까? 남편 앞에서 항상 고분말 쓰세요? 아니면 따님에게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이년아 이렇게 해야 될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보고 아유 이놈은 웬수야 이러면서 막 맨날 때리고 등짝을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남편이 불편한 존재면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편안하니까 그러잖아. 근데 남편은 그걸 당하면서 한 세 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불안함의 근원이 나는 뭘로 보느냐면 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면 고향에 있으면 문제가 없나? 제가 부산인데요. 네, 제가 부산이 고향이에요. 부산이. 그럼 부산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내가 서울에 왜 왔는데요? 아니, 아니. 그죠? 문제가 있으면 서울에 왜 와요? 거기 있어도 문제가 있고 서울에 와도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 나 살기 좋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국회에 9명의 기업 총수가 다 왔다고 합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부터 9명, 10명이 왔다죠. 청문회 하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돈 많은 사람 10명이 온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허창수, 이재용, 구본무, 최종현, SK, LG, GS,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롯데 신동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왔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딱 요 시간에 행복하십니까? 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하면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한 11시 40분 되면 시작하죠. 그리고 12시 반 되면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밥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다 밥 먹으러 가고, 그죠?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2시에 또다시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재벌 회장은 이제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간사협의하면 한 5시쯤에 시작하는. 그러고 나서 저녁 8시 손석희가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도 국회 청문회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재벌 회장들은 퇴진을 요구하면서 계속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썩을 놈들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겪은 일이니까요. 자, 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딴 건 모르겠는데 빨간색은 보이시죠? 전 화살표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죠? 이쪽은 대구로 가고 여기는 부산으로 가고 경남에서도 기구에서도 이러고 화살표가 광주 대전 화살표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광주 대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서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똑딱선 기적 소리, 이 노래 압니까? 젊은 꿈을 싣고, 몰라요? 옛날에 이 충남에, 여러분들, 요게 제목이 뭐냐면, 말리포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충청남도에서 예전에는 철도가 요렇게 닦여 있었거든. 대전이 안쪽이에요. 대전으로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나 철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내린 곳이 인천, 엎어진 김에 쉬어가고 제사 지낸다고 그냥 인천에 눌러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출발했다? 만리포, 십리포, 백리포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딱선 기적 소리가 젊은 꿈을 싣고 나간다는 거예요. 1964년도 노래입니다, 그게. 만리포 바로 앞에가 산이거든. 그 다음 가사가 산새들 노래하는 만리포라 내 사당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요 이촌 향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예요? 또 위도 앞바다, 서해 페리오 사건이 일어났던 위도 앞바다. 여기 군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여기는 서해안 고속국도가 뚫리기 전까지, 그 안개강 끼면 맨날 추돌사고 일어나는 거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도로 자체가 없었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를 타고 올라가야 돼. 여기서도 배, 여기서도 배, 여기서도 배. 예. 이 그래픽은 제 강의를 위하여 제 와이프가 그려준 것입니다. 제 와이프는 이촌 향도를 이렇게 따로 앉아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한테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안 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알았나?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 자기가 좀 과음 좀 지르지 마라. 그러고 들었어요. 강원도에서 보세요.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오죠. 요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어디를 통해 들어왔다? 원주를 통해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요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왔다? 춘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춘천과 원주가 서울로 들어오는 하나의 두 개의 관문인 거예요. 관문. 요렇게 요렇게. 자, 다음 이촌 향도에서 보세요. 제주도에서는 왔나요 안 왔나요? 제주도에서 온 것은요, 1988년도부터입니다. 왜? 비행기가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없이 배 타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 용기가 어떻는지. 아니, 세월호를 꼭 탓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 타고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88년 이전에는 부산이건, 서울이건, 인천이건, 전남이건, 충남이건 간에 네 고향이 어디고 했을 때 제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은 거예요.
그때 재줍니다 했으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세계 도시는 요렇게 성장합니다. 지금 서울이 세계 도시지요. 왜? 인구가 천만이 넘으니까. 천만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오후 1시에 재면 1,400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침 7시에 재면 870만입니다. 나머지 500만은 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사는 분당, 여기 동탄, 그리고 파주 마정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천, 일산, 그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쫙 서울로 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치? 제일 좋은, 팔자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면서 연봉 높은 직업. 최고죠? 아침마다, 그죠? 가면서. 아침마다 가면서, 야, 저쪽 차선은 어떻게 사냐. 그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면서, 그지? 내가 역시 살길 잘했어. 그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 인구 천만이 넘는 또 다른 도시 한번 볼까요? 밤 11시에 재면 홍콩 인구가 640만 명입니다. 오후 1시에 재면 얼마일까요? 천만 명이 넘어, 천만 명. 왜? 이 대교가 뚫렸거든.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선전항구는 미용실도 하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내버스 타면은 홍콩 가가지고 머리하고 오면 되지. 돌았다고 중국 미용사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KTX 이거 뚫리고 난 다음에 대구에 미용실이 하나 제대로 되던가요? 대구에 돈 좀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머리 딱 하고 오는 거예요. 여자들 머리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런다며. 그럼 대구에 갈 이유가 없죠? 서울에 가면 되지. 특히 수서발 KTX 이거 뚫리고 나면 더 하겠죠. 강남에. 강남에 미용실들 벌써부터 판촉 들어갔습니다. 대구, 부산에. 여기로 오세요. 그죠? KTX 표만큼 깎아드려요. 이러면서, 그죠? 예. 분원을 설치하려고 했대. 부동산 값보다 그게 싸거든. 분원을 대구에 설치하려고 했다고. 근데 그거보다는 끌어들이는 게 더 싸단 말이야. 남자 머리처럼 뭐 2주, 3주에 한 번씩 깎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 가면 바가지 쓸 각오를 딱 하고 가셔야 돼요. 염색약도 팔고, 그죠? 왔는데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그죠? 립글로스도 팔고, 그죠? 다 팔아야 됩니다. 구두약까지 팔 기세입니다. 어쨌든, 요 홍콩 항구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홍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도시를 키웠다. 홍콩이 경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89년도에 순순히 영국에서 중국 정부로 할양되는 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거 되고 나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들이 막 들어오겠지? 예, 네, 그죠? 예상대로 됐죠. 막 들어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니는 노래만 부르고 책은 안 보는 거 아이가? 이래서 제가 일부러 이 강의는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구성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하트하고 같이 합쳐서, 왜 내가 국제학교 발음으로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뭐야? Empire, 제국이라고? 왜 웃고 그래? 제국이라고? 그게 웃겨요? 야, 여기 동탄에서 강사해 먹기 쉽네. 영화하면 웃기네, 그죠? 제국, 이렇게. 여기 보면, 제목들이 다 이상해. 다중, multitude, 이 말이야. 공동체, community, 이 말이야. 전 세계적인 자원 수탈이나 유통망의 확보나 임금의 불평등이나 거대한 뭐 산업 쓰레기의 문제는 전부 다 똑같은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뉴욕 시장의 영원한 숙제가 뭐게요? 바퀴벌레하고 쓰레기. 뉴욕에 푸른 꿈을 안고 갔던 사람들이 처음 좌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아니 세계 도시 뉴욕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건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에 기생하는 벌레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뭘까요? 카크로치, 즉 바퀴벌레다 이 말이에요. 뉴욕에 처음 간 우리나라 유학생들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는 그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이 깔끔해. 정말 깨끗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길에 뭐 길에 지나다니는 개 한 마리도 없어. 거지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거긴 사회주의 국가예요. 전 시스템의 패권적 시스템보다는 다수 대중의 창조적 공동체주의로 가야 한다. 패권적 시스템의 폐단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최순실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최순실은 하야하라. 그죠? 난 박근혜까지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최순실은 하야하세요. 그죠? 걔가 왜? 우리가 언제 걔를 갖다가 뭐 뽑아준 적이 있나? 그냥 다수 대중이 공동체주의로 가면 최순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 혼자서 발언권을 조금만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훈 소장 같은 사람이. 조용히 좀 하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그죠? 예, 단체 스타디움 성격이 세거든. 그래. 이제 사회학 및 교육학은 인적 자원의 양산이 아니고 교육 주체의 행복 추구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강연을 통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 여러분들 머리에는 이미 구슬이 서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놓고 자 이거 외우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걸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인적 자원의 양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동탄의 어머님들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절대로 자녀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오후 3시부터 이게 밤 9시까지 이 건물에서 뺑뺑이 도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죠. 3시에 애들이 요새 그런다면서요. 이제는 야 너 언제 어디 가냐? 태권도 가야 됩니다. 뭐 저기 뭐야 과학하러 갑니다. 초등학생 같으면 레고 하러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6층 가야 돼요. 건너 건물 지하 1층 가야 돼요. 애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 요새 그런 거 있잖아. 네이버 앱, 네이버뿐만 아니라 핸드폰 앱에 보면은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알림이 와요. 20분 전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10분 전에로 딱 해놓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수학학원 하고 있는데 강사가 수학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핀치를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면 애들이 선생님이라면 왜 그러니까 태권도 하러 가야 되는데요. 저쪽에 지하 2층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엄마가 딱 입력해놨어. 그냥 점심 먹을 시간 어디에 딱 해놓은 거야. 그게 왜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끼리 샌드위치 가게 이러면 딱 거기 가면 누구 엄마지? 이러면서 샌드위치를 준대. 그러면 애들이 하면서 아니 제가 이거 대치동 유머를 쓰니 동탄 엄마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 그렇게 한대요. 내가 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행복합니까? 아니 그 엄마들에게도 내가 한번 물어보게 행복하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착착착 돌아가니까 그러고 이제 9시에 엄마 나 갔다 왔어요 이러고 이제 들어오면은 인사도 잘 안 하지. 그냥 신발 막 이렇게 휙휙 가방도 이렇게 던지고 그죠?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가 또 시작됩니다. 이놈의 자식아 갔다 왔으면 인사를 해야 될까요? 신발을 똑바로 벗어야 될까요? 씻고 나서 해야 될까요? 감기 들려고 환장했어요 이러면은 애가 어떻게 되죠? 애가 몰라, 나 자꾸야. 어떻게 자, 저쪽, 저 아파트에 보라고 저 집이 불 안 꺼졌잖아, 아직까지. 니가 어디를 자고 있어? 쟤가 지금 반에서 몇 등을 하는데.
아파트촌은 이게 안 좋더라고. 아파트촌은. 건너마을 104동의 3층에 오른쪽에 세 번째 그 뭐라 그럴까 집이 그렇지 않겠어요? 반에서 2등 하는 여자의 집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애가 5등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선생님? 얘가 아직 밤 11시 반인데 불이 안 꺼졌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어디서 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과거에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교육을 통하면은 군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군산 주변의 삼돌이가 서울에 올라오면은 김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큰 뜻을 품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판사가 돼서 고향에 돌아가면 이른바 그게 뭐야? 금의환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남진 노래 중에 혹시 꽃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2절 가사가 서울과 성공해서 돌아왔더니 뭐 하는 노래가 있거든. 저 멀리 보이는 꽃분이 얼굴 하는 게 있어요. 꽃분이가 나를 반기네 하는 그게 있거든. 남진 노래 중에 그래서 이 노래가 전라도에서만 히트를 쳤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 내가 고향에 있었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그죠? 원래 어떤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간관계가 특히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거 밥그릇을 치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싫어. 옛날 우리나라 말 중에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은 미운정이 괜히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운정부터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싫어요. 제가 이 어머니가 괜히 싫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감정이 극복이 돼야 그 다음에 뭐야? 고운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잘 모르거든. 모르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알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미운정부터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운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를 그냥 괜히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 괜히 싫어. 그러시면 안 돼요. 고운정부터 들게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뭐와 뭐의 그리움의 대결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박정희가 너무 그리울 거예요. 아이, 먼 데까지 가시지 말고 그냥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세요. 그냥 박정희가 너무 그리운 거야. 맨날 우리 고향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딱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박정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한번 쓸어야 된다, 알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신 우리 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선거가 재밌었는데 고무신도 주고 수건도 주고 귤도 주고 그렇지? 요새는 깨끗한 선거 한답시고 젊은 놈들이 와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고 고향을 떠나는 자의 애절함, 고향을 이미 떠난 자의 슬픔과 그리움. 서울 가신 오빤 그죠? 소식도 없고. 그 노래가 왜 히트를 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히트를 칩니다. 듬북듬북듬북새 논에서 내가 여러분들 서울이나 동탄에서 듬북새 소리가 어디에 들리는데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고향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그죠? 첫 시작이 듬북새로 시작되는 순간 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움과 고향을 지키는 자의 외로움, 그리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의 감정이 지나치면 마음과 신체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10명 중에 3명이 앓고 있다는 무슨 병? 우울증. 우울증. 10명 중에 3명이에요. 10명 중에 3명. 여러분, 우울증 치료제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노래입니다. 그게.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중가요가 그렇게 발달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향수병이 더해지죠. 그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분들이 그거를 해석하면서 뭔가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와 뭐 이 작곡가가 어떤 마음에서 지었고 뭐 이렇게 쭉 해석해 들어가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울증이 더해집니까? 덜해집니까? 어머니 말씀 하세요. 더해집니까? 덜해집니까? 더해지지 않습니까? 예예. 예. 내가 여기서 더해진다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런 거. 예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촌향도로 일어나는 개인의 불안감이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지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5천만 전체가 이촌향도예요. 5천만 전체가 이촌향도라고. 누군가는 5천만 중에 무슨 입장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고향을 지키든 아니면 고향을 떠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앙스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걸 영어로 하면 anxiety 이렇게 해요. 앙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덴마크 말입니다. 이 말이.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 말을 처음 했거든. 19세기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지은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어야 낫는 병이에요. 죽어야 낫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봅시다. 한국은요. 식민지 겪었지요. 민족 분단 겪었지요. 동족 상잔, 이게 6.25잖아요. 그죠? 겪었지요. 독재 겪었지요. 이승만, 박정희. 또 민주화 87년도에 했죠. 군사혁명, 이게 전두환도 일으켰고 박정희도 일으켰잖아요. 산업화. 산업화는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가 쭉 산업화입니다. 사람들은 전두환을 빼는데 아니에요. 박정희만 뿐만 아니라 전두환까지 쭉 산업화라니까. 87년도까지 산업화는 이게 뭐죠? 감정기복이 극대화돼요. 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가 쫙 진행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 가서 4년 살 때에 태국에 나이가 90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까올리. 까올리라는 말이 남조선이 말입니다. 거기는 북한하고도 친교를 맺은 나라거든. 이게 그냥 까올리라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는 말이야. 아, 그 뭐 50년대, 60년대 우리한테 쌀 받아먹던 국가구만. 우리 그런 역사 모르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950년대, 60년대의 쌀의 90%는 태국 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산 항구를 통해서 전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항구에 들어올 때 요 태국 음식점에 가면 그 녹색 풀 있잖아. 녹색 풀, 고수 풀인가 뭐 그거 여러분 모르세요. 그 독특한 향기가 나는 그 풀이 같이 들어왔어요. 태국 사람들이 싣고 왔을 거예요. 그럼 태국 사람들이 그거 챙겨갖고 오죠. 우리 김치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챙겨갖고 오니 경상도 일대에 그게 퍼진 거예요. 그게 경상도 일대에 퍼졌는데 그게 향내가 독특하니까 향이 어느 향하고 똑같냐면 불교의 이거 저 왜 이게 꽂는 향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그걸 다 가져갔다고 채식이고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태국 관광 붐이 일어갖고 파타야 푸켓 같은 데 가니까 어떻게 돼? 이거 경상도 사람들 사찰에서 먹던 풀이네. 이래 된 거야. 희한한 역사의 소용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역사가 돌고 도는 거죠. 북한은요. 우리 남한이 그렇게 태국으로부터 쌀을 얻어먹었으면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에 쌀이 납니까? 북한의 저쪽 역사 저 뒤로 가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본다고. 신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백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남쪽이잖아. 그죠? 예, 남쪽에 사람들한테 식량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아, 식량이란 건 당연히 재배를 해서 가을에 걷어가지고 겨울에 잘 저축을 해놨다 또 먹는 거죠. 이랍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식량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러면은 아니 식량을 길러 먹다니.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재배하면 그거를 빼뜨려 먹는 게 식량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빼뜨려 먹기 위하여 전 국민이 전투병이잖아. 고구려는. 내가 왜 손을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은 연세에 나이 50세 밑으로 여자들은요. 전부 병사예요. 고구려는. 여자는 11살이 되면 남자는 13살이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여자가 더 어리냐고? 여자의 발육이 더 빨랐어요. 옛날에는. 11살, 13살이 되면 전부 다 뭐냐면 무기를 듭니다. 이거 여자는 무기가 딱 하나입니다. 철이 있고 양쪽에 쇠줄이 딱 있어요. 그럼 양쪽에 뭐야 칼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돌려요. 무슨 말이에요? 샤악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라와 백제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고구려 여병사예요. 가면 다 죽어. 가면 다 죽어. 이걸 어떻게 이길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가운데를 분리해가지고 양손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데? 그죠? 그러다 던지면. 그죠? 그 앞으로 갈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으니 표정이나 이런 입은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원래 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약탈 경제로 발전한 거예요, 걔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아이고, 북한에도 보니까 뭐 쌀도 나고 밀도 나고 하던데요. 그건 나중에 개척해서 그런 거고. 일본 놈들이 이걸 개척했거든요. 뭐 비료도 쓰고 원래는 기호로 보면 안 되는데 이걸 되게 한 거야. 근데 고구려 병사들에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6.25 이후에 식량을 해결했을까? 우리가 태국에게 도움을 받았죠. 북한은 어디에 도움을 받았을까요? 베트남? 아닙니다. 비슷하긴 한데 아닙니다. 소련은 어차피 사이베리아에서 그 쌀이 올라면 얼마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데 안님 영국 아닙니다. 영국이 어떻게 북한을 도와줘? 그러다 미국한테 죽으려고. 태국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가 여러분 캄보디아가 사모작을 합니다. 그 나라가 태국이 삼모작이거든요. 삼모작만 해도 걔들은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빵빵해요. 캄보디아는요. 사모작이에요. 캄보디아의 국왕 노르돔 시아누크가 네 번째 소확 중에 세 번째는 반드시 뭐야 북한으로 다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다 먹고 살아. 언제까지? 1991년도까지. 시아누크가 살아있을 때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그 고난의 행군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94년도부터 시작되죠. 캄보디아로부터 완전히 쌀 수출이 끊어졌을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데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 그 시아누크는 왜 그래 도와줬을까? 전 세계가 시아누크를 경멸했을 때 김일성이만 오락했거든. 내가 보호해줄게, 와라. 그래, 김일성이 궁전 옆에다가 시아누크 궁전을 세워갖고 그거 살게 했거든. 내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라. 시아누크가 내가 정권이 회복돼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거를 내가 내 죽을 때까지 해주겠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한마디 합니다. 쌀 좀. 와, 진짜 없어 보인다, 그죠? 쌀 좀 그 내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 쌀이 되게 좀 많이 나네. 쌀 아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야 여기 인구가 얼마냐? 2천만 명. 좋다. 내가 해줄게. 걔들이 항상 그래가 쌀 과자도 만들고요. 쌀로 막걸리도 만들고 이랬어요. 북한이. 쌀이 남아 돈다 이거지. 개백이가 아 죄송합니다. 견훤이가 백제하면 두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서 견훤이가 여기에서 고려 병사들에게 왕건 병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하나 뭐냐면 철로 불상을 만드는 거였다. 철불을 만드는 거야. 이게 철불을 만들어서 이제 고려 병사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고려 병사들 전부 다 기가 질렸어. 야, 저기는 철이 남아 돌다 못해서 이제 불상까지 만든다, 야. 무슨 말이야? 그죠? 왕실이 이렇게 힘이 강하다. 왕실이 너희 백성들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했을 때 뭘 만들어요? 금불상을 만들죠, 금불상. 그래가지고 햇빛이 비치는 거기다 딱 놔도. 백성들을 더 멀리서 보게. 그럼 어떻게 돼? 번쩍번쩍하죠?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국왕이 참 대단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왜? 금이 그만큼 남아 돌아간다. 혹은 철이 그만큼 남아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그냥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나라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10개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쌀 직불금 문제예요. 그게 농토를 보존하라고 쌀 원래 재배하던 그게 있잖아. 벼를 재배하던 게 있으니 이걸 직불금을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생활 보조비를 주지 않으면 흙으로 다 논을 갈아엎어버리고 쌀이 남는다고. 거기다 과수원 짓고 뭐 밀 짓고 기능성 농작물 짓고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쌀을 어느 정도 짓는다고 해야 어떻게 돼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우리가 쌀을 수입하지 않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쌀까지 수입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논을 제발 좀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 그래가지고 자꾸 남은 사람은 여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뭘 그거 했는지 내가 알겠다고 그런 게 있었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이 불안한 앙스트. 여러분들 오늘 동탄에서 말이죠. 제가 이 강의를 12강 중에 하나 들고 나왔던 이유는 동탄이라고 하는 곳은 일기 신도시인 우리 분당 보세요. 분당에 내가 20년 살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 뿌리는 분당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내가 뭐 몇 년 먼저 동탄도 2기 신도시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도 보라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화를 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쫙 몰린 역사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 거. 역사가 없으니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1989년도에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노태우가 결국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89년도에 분당하고 일산하고 평촌하고 중동하고 이런 데 3번 같은 데에다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인구를 분산시켰다고.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지방 분권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인구가 90년대, 2000년대에 자꾸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신가래도 만들고 구가래도 만들고 동백에도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동탄까지 왔어요. 옛날에 동탄에 살던 뭐 동탄에 살게 된 여자 염정아, 그죠? 염정아가 무슨 어린이집에 뭐 동호회를 한다며. 그래서 걔들이 이제 지금 몸에 한 초등학교 왕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 강호동이 이제는 차동녀의 시대다. 차가운 동탄의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차동녀의 시대다. 내가 하는 말이 동탄이라는 데는 이게 녹화는 되고 있어도 우리 와이프도 알아. 내 옛날에 사귀던 여자 여기 살아 지금. 여기 살아. 그래서 와이프가 그랬어. 강의 끝마치면 꼭 바로 와. 청계동에 그 여자 만나러 가지 마. 이게 청계동이잖아. 그런데 제가 목감기가 걸리고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꼭 청계동은 내가 한번 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청계동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다행히 시집을 안 갔어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다행히 시집을 안 갔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엄청 웃었어. 오늘 나를 데려다 주면서 마침 바로 와. 하면서 내보고 마침 바로 와. 하면서 내보고 막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아 재밌는 일이죠. 저는 뭐 딸이 둘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 화성에 제가 이상훈 소장 이제 알아서 아는 사람이 4명이 됐어요. 이제. 예.
참 재미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리가 떠나와서 정착된 사람들, 원래 뜨내기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뜨내기들의 생활력이 좋으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그죠?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 이런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다 어떤 마음으로 배 타고 왔는지. 그 사람들이 딱 내려서 아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살겠다 이러고 왔나요? 딱 내려서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된다. 그죠? 그 뭐 거기 사람들 사연 중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와서 이런 건 사연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제가 사법고시 3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7번, 10번 떨어진 사람들 천지예요, 거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탄에 여러분들 항상 이촌향도 현상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거나 내 자식은 반드시 집을 고유하고 내 자식은 반드시 판검사가 돼야 되고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내 남편이 꼭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 한편에 온전하게 내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고 정착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만 동탄 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다 저는 보고요. 저는 분당도 아마 이런, 근데 분당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제 분당은 나 여기 이제 분당이 고향이야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동탄은 아직까지 2015년도 12월에 산 내비게이션에 청계동이 안 찍힐 정도로. 예, 목미로 찍히더만, 목미로. 예, 그냥 목미로 찍히더만. 아, 그 아가씨가 2015년 6월 달에 이사 왔어. 그래가지고, 원래 3번에 살았어. 내가 어떻게 잘 아냐고요? 내가 3번까지 한두 번 데려다 줬겠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아니, 웃지 마세요. 비슷한 스토리가 있으시나 보네. 3번에 사셨어요? 혹시 지나가다 이래 만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잘 하시고 다음번 제가 이제 좀 목감기도 좀 낫고 하면은 좀 구성지게 이제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걸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